야. 상을 버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또 울었어요. 그 벌 버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왔던 민국이 모습이랑 네네. 저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방송 녹화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쯤에 차 안에서 저의 속마음을 들킨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아. 민국이를 통해서. 아. 어떻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네. 많고 예 그래서 약간 지금은 이제 조금 변했죠. 그러니까 엄격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누구한테도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자세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데. 급박지르고 잔소리하고. 어떤 친구가? 하지 마. 아빠 하란 대로 해. 아주 바쁜 친구. 네.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끝난 친구지. 네, 네. 아, 친구는 친구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하라면 해. 아빠 하란 대로 해. 이런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개편이 돼서 이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해요. 아, 너도 좀 억울한 면이 있겠구나. 야 그건 아빠가 봐도 네가 좀 억울할 수 있었겠다. 그래요. 근데 아마 다른 친구들은 네가 자꾸 이렇게 좋다고 너는 자꾸 만지려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귀찮을 수 있어, 싫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이룰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너는 괜히 혼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그래서 바뀐 태도로 민국이를 대하니까 민국이도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엄마한테만 하던 얘기를 아빠한테도 하고 프로그램이 사람 살렸네. 네. 아빠한테도 아빠하고만 하고. 공유하는 게 있고 네. 엄마는 모르는 뭔가가 있고 이 정도면 정말 네. 그럼요. 90점짜리 네. 좋은 아빠예요. 라면은 10점, 아빠로서는 네. 90점. 프로그램이 사람 살렸어. 네. 나도 이 힐링 캠프가 나 사람 살렸잖아요.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지셨죠. 많이 좋아졌죠. 네. 자,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궁금해요. 아버지는 20살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20살에요? 제가 이제 3대 독자고 민국이가 민유리를 안 봤으면 민국이가 4대 독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워낙 연로하셔가지고 빨리 결혼을 하셨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하셨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도하셔서 약간 이제 그 동네 좀 주목 좀 쓰시고 뭐 이렇게 좀 불량 모임의 리더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을 네네. 들으면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김상주 씨를 친구처럼 대하긴 대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하게 뭐 그런 곡에서 나왔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네. 목회자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농민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 얼마 남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늘 이제 불만이었던 건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집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바깥으로만 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누구 아프다 그러면 그 집 찾아가고 다른 집 누구 쌀 떨어졌다 그러면 쌀 구해다 주시고 그런데 우리 집에 누가 아프면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며칠 누워 계셔도 약도 안 사다 주시고 병원도 안 데려다 주시고 그 왜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아주 그 평판이 참 좋으세요. 정말 저런 훌륭한 목회자가 없다. 네. 근데 집에서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교인이 그래. 아닌가? 옛날 아버님도 꼭 그랬어요. 예. 네. 네. 거의 몇 년 된 얘기인데 어머니가 팔이 부러지셨어요. 네. 잘못 짚으셨고 팔이 부러졌는데 엄마도 팔이 부러진 줄 모르고 아파서 계속 계신데 아버지한테 팔이 아프다 그랬더니 약 먹어라. 근데 팔이 부러진 채로 한 일주일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혼자 병원 가셔가지고 봤더니 부러져가지고 깁스라고 오셨는데도 청소도 안 도와주시고 밥도 안 차려 드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한 손으로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그 한 번은 대학 때도 제가 자취를 했는데 엄마한테 엄마 냉장고가 좀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디 중고 냉장고를 하나 사오셨어요. 청주에 내려가는.